이렇게 왔네요. 방금 같은 상황에서 내가 여보 편을 들고 내가 엄마 편을 들잖아? 그럼 엄마가 또 여보 욕해. 내 입장에서는 엄마 편을 들 수밖에 없어. 응? 들어주는 척이라도 나는 해야지. 편을 들어주면 차라리 괜찮은데 자기 지금 계속 나한테 뭐 미나는 이것도 안 하고 내가 버리는데 안 버렸고 원래 이래 뭐 원래 뭐 이것도 안 해 뭐 음식 해주지 마 엄마 뭐 해줘봤자 어차피 썩어?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 오면 나 놀리고 싶어? 아니 나는 그냥 엄마 시어머니 오시면 나 놀리고 싶어? 진짜 자기 잘못한 거 느끼지? 아 그거 기억해 안 해 내가 엄마한테 자기 욕한 적 있어 없어 무조건 자기가 최고라고 얘기하잖아 우리 엄마한테 편 들고 이런 게 농담이지 그게 농담할 게 아니잖아 자기야 농담하면 엄마는 나 더 미워하셔 아니, 농담이지 미워하... 농담을 받으시지 엄마도 자기야 나이 많은 며느리라 아들 편하게 살겠다 하고 장가 보내셨을 텐데 내가 웃으면서 얘기했잖아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하면 어머님은 아니 다 듣고 계신 거야? 그러신데 들으신지 몰랐어요 바로 들어오신 줄 알았는데 꼭 이렇게까지 이거를 이렇게 심각하게 이건 진짜 네 야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들은 건 아닌데 아니. 너네 둘이 싸워? 아니야 참 정말 계산 누가 써줬지? 드라마 같아 이건 드라마 아니고 이건만 드라마 작가가 써줬어 타이밍이면 뭐면 아니야 싸워 엄마 그 얘기하다가 목소리가 아니. 좀 커졌던 거예요. 야 괜히 엄마 온 거 와서 또 이렇게 저기 하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 근데 싸우는 거 같아서. 아니야 엄마 아니야 안 싸웠어. 아니야, 아니야. 얘기한 거야. 안 싸운 거야? 안 싸운 얘기했어, 거지? 얘기했어. 네.